예! 오늘은 학교를 갔다 온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테스트가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를 했고요. 오늘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짝 오랫동안 듣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선배,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영국 런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학교 안에 그런 시설들을 구경하는 투어를 했죠. 부엌이 정말 많고 빨리 거기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친구들도 와, 빨리 뭔가 하고 싶다 했었고요. 외국인 학생은 총 4명이 있고, 그리고 한국 학생은 7명이 있는데, 오늘 그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서울에서부터,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이제 여기 온 까닭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었는데 인생에서 이렇게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그 친구분들, 그리고 이 학생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제 학교 친구들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간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억지로 간 학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이 되게 즐거워했고, 와, 앞으로 뭔가 더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생각하면서 그 주방 그리고 학교 시설을 구경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Hi, I'm Wei. The Seoul? From Seoul? Designer? Graphic designer? Graphic designer. 4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한번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난 정말 월급쟁이 가고 싶어요. 나름 많은 외국 생활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삶을 보여주는 나라는 영국이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는, 공원도 많고. 근데 물론 미국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거기는 너무 많은 한국인이 있어서 사실 피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있을 줄 몰랐네? 뭔가 이렇게 웃긴 거야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이것저것 하다가 하고 싶은 걸 찾다가 결국 요리를 하고 싶어서 런던이 온 사람 윤치웅이라고 하고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서울에서 온, 네, 저는 최정열이라고 하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요리를 시작해가지고 뭐 자격증 따고 막 각각 여러 가지 대회도 많이 나가고, 예,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양식을 좀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이제 대학교로 가서 중식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수많은 걸 이제 배우다 보니까 메리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중식도 메리트가 너무 세다. 그래서 또 3년 동안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중식 레스토랑을 다니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양식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학교로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저한테 선택권이 조금 좁혀진 거죠. 약간 색다른 데를 가보고 싶어서, 그리고 좀 전통 있는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영국으로 온 전종호라고 하고요. 여기 와서 요리 공부도 하고 겸사겸사 이제 축구 경기도 많이 보려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국내로 훨씬 뭐 겸사겸사 모든 걸 겸사겸사 다 하면 좋은 것 같아서, 네,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해병대 25살이고요. 요리를 배웠었지만 영어로 다시 배워보고 싶어서 영국에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돈이랑 시간 안 아깝게 활동 같은 거 있으면 다 참여하고 대회도 참여해보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끝나면은 대학교 가고 싶다고 하셨죠? 만약에 일 하면서 스폰서십을 이제 사장이 해준다고 하면은 그냥 일 쪽으로 계속 나아갈 생각이고 아니면은 다시 대학 쪽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영주권을 얻으려고